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컴수리존에서 올리는 후기 동영상은 100% 확실하게 해결 방법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증상에는 이렇게, 저런 증상에는 저렇게 동일한 증상이라고 해도 해결 방법은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른 마이크를 바꿔야 될것 같은데, 노트북에 사용을 할 만한 지금 마이크가 지금 제가 고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목소리에서 좀 이상한 면이 있고 튀기는 현상이 있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는데 지금 컴퓨터를 켤 때마다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해요. 심하게 손상된 경우도 있고 사양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을 먼저 해봐야 돼요. 아무리 컴퓨터 경력이 많아도 케이스만 보고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본체 내에 먼지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야 돼요. 가상 윈도우로 부팅을 해서 지금 하드디스크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이죠. 디스크 성능을 봐도 특별하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다시 홈에서 하면은 해결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사분이 이제 윈도우 10으로 다시 설치를 하려고 사양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텔 i5 3세대 모델이에요. 거기다가 8기가 램이 돼 있고, 그런데 일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제조사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세대 모델부터 윈도우 10을 설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대신 기본적으로 SSD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고요. 하드디스크에 부하가 안 생기니까 그만큼 윈도우 손상률도 확실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SSD를 장착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원인을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다시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돼요.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SSD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속도가 느려가지고 혹시 다른 문제가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사용하시던 대로 윈도우 7로 설치를 하시기로 했어요. 속도는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는데요. 왜 윈도우 10을 설치하면 이렇게 속도가 안 나는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는데,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니까 확인을 해야겠죠. 간단한 최적화를 시켜드리고 이제 절전 모드도 모두 다 꺼버리고 불필요한 기능들은 다 껐어요.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윈도우 7은 드라이버를 그 인터넷이 연결돼 있다고 해서 수동으로 진행이 안 돼요. 진행하면 무조건 실패를 해요. 근데 윈도우 10은 초보자분들도 쉽게끔 업데이트로 설치가 되죠. 그게 조금 틀린 부분인데요. 그만큼 사용만 된다고 하면 윈도우 10이 훨씬 낫다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가볍고 빠르고 대신 사양이 뒷받침이 돼야죠. 어쨌거나 이전보다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대요. 저희가 장담을 했는데 최소 3배 이상에서 빨라지죠. 그게 SSD의 가장 큰 장점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3세대 이상은 윈도우 10이 설치를 하더라도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 컴퓨터는 그게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능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까지 다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어떻게 뭐 윈도우 7로 설치를 하긴 했는데 기존에도 윈도우 7로 쓰시다가 윈도우 10으로 업데이트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특별하게 어디가 이상이다 이건 전혀 안 나왔어요. 그냥 윈도우 7로 설치하니까 작성이 잘 되고 윈도우 10으로 설치하면 뭔가가 오류가 자꾸 생기고 그거는 아마도 하드웨어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고장은 아니에요. 추후에
좀 여유가 되시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부터 다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은 잘 작동이 되니까 이쯤에서 마무리를 했어요.